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라 진 대표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우리나라의 끝판왕,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하는 제너시스 라인으로 준비했고요. 오늘은 마지막 버전, 제너시스 BH의 마지막 버전인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600만원대로 이렇게 좋은 차를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흔치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제너시스 역대급 최저금액 약속을 드리고요. 최고의 스펙으로 준비했습니다. 제너시스 BH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안한 승차감 구현해주는 현대 제너시스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랜만에 이 차량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제너시스 차량들이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연식 쫙 끌어올려서 페이스리프트 마지막 버전을 여러분들께 600만원대 인도를 해가실 수 있는 금액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고급 대형 세단 내가 혹시 알아보고 있었다 하셨던 분들 계시면 오늘 차량 주목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3년 1월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4만 8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러에서는요, 누유 없이 깔끔한 하체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트렁크 하나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제너시스 BH고요. 모던 330 휘발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도에 가실 수 있는 금액은 690만원. 690만원에 이렇게 프로필 13년식은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 차 상태 정말 좋습니다.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에서 뭐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뭐 별명 많죠. 제너시스 실수, 제너시스 뭐 실수를 너무로 차를 잘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요. 근데 차가 내구성이 정말 좋다라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사실 이 차량의 매물대 기본 평균 키로수가 20만 키로가 넘습니다. 20만, 25만, 30만이 많은데 그런 매물들도 거래가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주행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그래도 약간 여러분들 좀 찜찜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키로수 10만 키로 중반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식은 13년식. 페이스리프트 거쳤기 때문에 외관 디테일도 가장 최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요. 이 앞쪽에 헤드램프가 개선이 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더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앞쪽에 그릴, 전방 센서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제너시스는요, 정말 편안함.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동차가 이렇게 편안해도 될까? 네. 근데 여러분들 편안하면 어때요? 다 비싸죠. 근데 오늘 이 차량은 편안하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앞쪽에는 한국 타이어, 타이어 잔여량은 약 한 40-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도 기스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고요. 외관 컬러는 제너시스의 이 시그니처 컬러인 은색상, 실버 색상을 좀 사용하는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실내 상태에도요, 아주 깔끔하게 올라가져 있고요. 뭐 옵션, 뭐 내비게이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뭐 옵션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연식이나 키로수가 좀 오래되면 실내 상태가 좀 깔끔하지 않은 차량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실내 색상, 실내 컨디션까지도 우수한 모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차량 보시면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타이어 뒤쪽에도 잔여량 한 40-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면부, 측면부 외관 상태 거의 퍼펙트하게 관리를 해주셨네요. 자, 후면부 오게 되면요, 후면부 똑같은 제너시스지만 리어 램프가 좀 더 꽉 차 보이고요.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 올라가져 있죠. 후방 센서까지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0만원대에 이렇게 진짜 편안한 승차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델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트렁크도 보여주시면 트렁크도 정말 넓어요. 예, 삼각대도 뭐 두 개씩 준비해놨고 뭐 먼지 털이기도 있네요. 예, 그래서 트렁크는 뭐 정말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급 대형 세단의 표본, 고급 대형 세단의 시작,
제너시스가 오늘 690만 원에 준비를 했고요. 13년식 마지막 버전 키로수 관리 상태도 너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만족도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음 상태도 너무 좋고요. 실내 상태도 너무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윈도우 버튼 보여주시면은요, 도어 쪽에는 오토 윈도우 올라가져 있고요.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는 기본적으로 전동 시트를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핸들 왼쪽 보여주시면은요, VDC 기능 올라가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사이드 브레이크, 풋브레이크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왼쪽에는 볼륨 버튼, 우측에는 크루즈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모드 버튼, 그리고 트립 버튼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은요, 시트 상태도 정말 아주 깔끔하게 다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도 너무 좋고요. 우드 이렇게 마감재도 정말 좀 고급스러움을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고요. 상단에는 이렇게 하이패스 룸밀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기본 정품 내비게이션을 탑재를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후방 카메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비상등 포함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버튼식으로 에어컨까지 올라가져 있고, CD 플레이어,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고요. 양쪽으로 열선 시트 전방 센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3년식의 제너시스 준신형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690만원에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제너시스입니다. 690만원 준비했고요. 전액 할부 탁송거래 다 가능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 대표 홈페이지 문의 주시고요. 현장 방문을 도이치 오토월드로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는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